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메쉬를 적용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해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200mm에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 메쉬 툴로 왼쪽 상단, 왼쪽 하단을 각각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주고요. 자, 왼쪽 상단의 포인트는요, 이런 색깔을 지정된 컬러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도 지정된 면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해서 다음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브러쉬는요, 플로럴 브러쉬 12인데요. 자, 이 브러쉬는요, 데코레이티브의 엘러건트 컬앤 플로럴 브러쉬 셋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페인트 브러쉬 도구를 사용해서 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형태로 그려서 배치할 텐데요. 자, 테두리 색상 지정하시고요. 지금처럼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을 보시고 브러쉬의 첫 지점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브젝트와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패스를 그려줍니다. 페인트 브러쉬로 그린 후에 얼마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의 고정점과 핸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펜 툴로 열린 패스를 우선 그린 후에 그 다음에 해당 브러쉬를 적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모양을 적용을 해주고요. 앞에 브러쉬는요, 면색 지정하시고 스트로크의 굵기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로크는 EPT를 적용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XY 블러 값은 다 2를 설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요, 추가 브러쉬를 또 부르시는데 스캐터 종류를 불러들여서 설정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브러쉬 4pp.star라고 하는 브러쉬인데요.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를 클릭해서 흩뿌려지는 브러쉬 종류들이 모여있는 브러쉬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4pp.star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도큐멘트에 엘립스 툴을 클릭해서 70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그림과 같은 스캐터 브러쉬를 적용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0.5p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캐터 브러쉬는요, 클릭하면서 계속 흩어지는 정도가 다르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최대한 비슷한 설정이 되게끔 여러 번 클릭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당벌레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무당벌레 오브젝트는요,
그러니 K100인 정원을 먼저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43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5%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준 후에 임의의 선색을 명과 선을 지정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 넣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4, 45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3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 2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에버리지의 보스를 클릭해서 평균 위치에 한 지점에 모이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변형된 오브젝트와 가운데 작은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자, 중앙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면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레디알 그라디언트 왼쪽과 오른쪽 칼라를 각각 지정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왼쪽 날개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축소하여 카피해 줍니다. 그리고 무브 대화 상자에서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10을 입력해서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명 칼라 넣어 주시고요. 자, 오페스티는 60%를 지정한 후에 뒤로 보내기 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보다 뒤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로 상단, 중앙,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남겨주겠습니다. 두 개의 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남길 형태 고려해서 타원 형태를 위에 그려 배치하시고요. 두 개의 원을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겹친 부분만 남겨놓는 인터섹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검정색 면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중앙에 검정색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원을 그려서 흰색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정색으로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로 눈동자 부분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을 하나 그리고요. 더듬이 모양이 되도록 아크 툴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검정으로 하고 두께는 E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하고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선택해서 해제될 오브젝트는 선택적 해제가 됩니다. 자,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축을 지정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해서 반사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서 이 부분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그리시면 무당벌레 형태는 오른쪽처럼 완성이 되겠습니다. 무당벌레 형태 모두를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9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오브젝트 하나를 더 복사해서 배치해 줍니다. 그룹으로 지정된 무당벌레 형태의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지정한 섀도우 값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사하여 붙여놓은 오브젝트는요. 크기를 50%로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그라디언트 옵션에서 오른쪽 컬러스탑의 값을 지정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MY 50, 100을 각각 지정을 해서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색상이 바뀐, 그라디언트 색상이 바뀐 무당벌레 오브젝트를요, 심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패널에 New 심볼 클릭해서 무당벌레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래픽으로 지정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등록이 됩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화면에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등록된 심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 클릭해서 뿌려주시고요. 자,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일부를 축소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스피너트를 사용해서 회전을 하거나 해서 레이아웃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너 툴은 클릭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되겠고요.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스와치 패널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준 컬러로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색조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볼에 다양성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문자의 속성대로 레이디버그를 입력합니다. 에리얼 볼드 40pt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과 같이 레이디버그의 색상은요, 명칼라 흰색, 스트로크 색상 지정하시고요. 두께는 8pt로 적용을 합니다. Ctrl-C, Ctrl-F로 선택한 오브젝트 앞으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선의 속성을 없음을 지정하시면 그림처럼 테두리가 있는 글자 모양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레이디버그를요, 육각형 형태로 변형을 할 겁니다. 자, 육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폴리건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30을 지정하시고요. 사이드는 6을 지정해서 육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색상은 아무 색이나 무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넌 유니폼의 허리엔탈 150, 버티컬은 80을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해주십시오. 자, 변형된 육각형은요, 나중에 생성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레이디버그 문자보다는 앞쪽에 배치가 됩니다. 자, 문자와 함께 같이 선택합니다. 자, 오브젝트 인벨롭 디스톨트에 보시면요, 메이크 위드 탑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선택된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 형태대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글자가 왜곡되어 표현이 됐고요.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XY 옵셋은 2mm를, 블러는 1mm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200mm의 정사각형 그리시고요. Ctrl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한 후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디자인이 정리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